부활 프로젝트 토크너 트롯. 네, 형님. 네. 누님. 네. 어제 의상이 좀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어요. 아. 네? 옷을 맞출 수가 없어. 아, 왜 이렇게 어지러워 옷이? 그 패션감이 안 맞는 나랑. 아니 근데 아니 예. 평상시에 입는 정철규 씨 의상하고 오늘 좀 달라요. 예. 오늘 아. 이게 오늘 끝나고 어디 가십니까? 네, 끝나고 국밥집 가. 앞에 국밥집 가는데. 아니 근데 박주희 씨 의상 진짜 네. 이거 혹시 무대에서 직접 옷을 입고 이렇게 부르는 그 의상입니까? 무대 의상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또 트로트계 패셔니스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우리 또 박주희 씨가 화려하게 입은 이유는 오늘 주제하고 좀 부합되기 위해서 맞아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패션을 선도한 그런 시대의 대중가요와 노래들 이런 거 한번 따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네. 네.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 저고리 시스터즈 이야기를 저고리 해보죠. 시스터즈 알죠. 예. 이름에서도 알 것 같아. 그렇죠. 네. 이 저고리 시스터즈의 무대 의상은 뭐였겠어요? 저고리죠. 당연히 저고리, 저고리 치마, 네. 한복. 예. 근데 그 가수들이 보통 보면은 일반 평상복이랑 무대에서 입는 옷이랑 해서 무대 의상이라 그래 따로 관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 당시는 우리가 평소에 입던 옷이 저고리였잖아요. 예. 근데 그게 무대 의상으로 어떻게 좀 할 수가 있었나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일제 강점기 때는 한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반항이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한복을 입는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무대 의상으로 자주 입게 됐는데 근데 사실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덕목이 60년대, 70년대까지도 거의 조신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대 의상이 그냥 조신하게 잘 떨어지는 그런 한복이었다. 그러니까 막 화려하고 이런 한복들보다도 네. 아주 얌전한 한복들을 네. 상당히 좋아했다.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는 한동안 무대 의상 거의 한복만 입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따져보더라도 예전에는 무대 의상이랄 게 한복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그러면 노래에서도 한복이 자주 그때 발표됐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왜? 실제로. 예. 예. 봄날은 간다 같은 맞아요. 경우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노래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일상 생활이 녹아나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래도 있지만 네. 낭랑 18세 같은 노래도 보세요. 어? 저고리 고름 말하지 그렇죠. 예. 그러네. 그리고 또 금박 댕기 댕기를 갖다가 또 소재를 했었고 네. 또 노랑저고리 이런 노래들 이런 노래들이 전부 다 전반적으로 우리 한복에 어떤 깃들어져 있는 민족의 정체성들을 갖다 애둘러서 노래를 해준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복 중에서도 파격적인 게 있지 않겠어요? 네. 실제로 1958년에 가가지고 최숙자라고 하는 가수가 개나리 처녀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해요. 네, 네. 개나리 처녀. 네. 근데 이 개나리 처녀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그게 왜 개나리 처녀라는 게 노래 발표 당시에 최숙자 씨가 17살이었는데 네. 근데 그 앨범 자켓 앨범 자켓이 빨간색 바탕에 네. 색동 저고리를 입은 소녀의 모습을 딱 드러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뻤던 거야. 아, 또 그게 이쁘고 좀... 정말 트렌디해 네. 보였던 거야.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냥 색동 저고리가 막 유행을 해요. 오, 패션을 이끄셨네요, 그분이. 그렇죠. 어머. 사실은 색동 저고리 어른들이 입으면 예전에는 막 아직까지도 애처럼 이런 옷을 갖다 입냐고. 근데 이거를 색동 저고리를 입게끔 하니까 그게 전부 그냥 50년대 유행으로 펼쳤다. 그 50년대를 패션으로 이야기하자면 색동 저고리가 거의. 그렇죠. 예. 그럼 60년대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60년대는 노란 셔츠 이름. 완전히 그렇죠? 그냥 노란색이 그냥 확. 예. 그야말로 시대를 풍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요. 택시 유니폼이 노란색 그 유행을 탄 건가요? 에이, 글쎄요. 아, 사실은 뭐 그 아마도 그런 건 있었을 거예요.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가 대히트를 치니까 노란색이 더 친근해지고 네.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이제 유니폼을 선택할 때 노란색이 그렇군요. 눈에 잘 띄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원색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노래가 남일의 시의 빨간 구두 아가씨. 오, 맞아요. 이 노래 아시죠? 또 오설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정렬적인 빨간색. 어, 그러네요. 사실은 빨간색을 구두로 신기 쉽지 않아요. 어, 저 그거 맞아요. 2000년대에 네. 빨간 구두 신었다 이거 엄청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스타일인데. 이렇게 이제 60년대는 기본적으로 흥을 돋구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새롭게 그 산업적인 어떤 개발들이 일어난 것들을 반영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원색들을 참 좋아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또 이 빨간색 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빨간 마구.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예. 지금 또 시대가 시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마우라보다는 빨간 목도리나 빨간 소음기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예. 않을까? 그 당시에는 마우라. 그 당시에는 정말 마우라. 예. 아, 그랬겠네요. 예, 그 머플러를 이제 일본식으로 마우라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시대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일제 불매운동과 맞붙어가지고 목도리나. 목도리네. 아, 그때 당시 하여튼 빨간색 목도리를 입은 그런 그 신영준 씨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 네. 빨간 목도리란 영화도 있었죠. 아이고, 이거 고인영화인데 어떻게 바꿔? 맞아. 애국자로 갑시다, 우리.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의상도 정말 화려하고 색감적이어서 예. 문화가 정말 확 바뀐 게 대중분들한테도 아마 와닿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60년대 이후에 무대 의상들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아, 거기에는 진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아마도 미팔군 출신들이 대거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문화들이 유입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다. 그리고 좀 칙칙한 재건 시대를 넘어서서 네. 새로운 그 개성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흐름들도 반영이 됐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파격적 무대 의상하면 아무래도 미니스커트죠. 그렇죠. 그 당시 진짜 색동 옷 입고 저고리 입다 갑자기 바뀐 거죠. 그렇죠. 한복 입다가 세상에 미니스커트면 이건 너무 예. 문화적 충격이죠. 예. 미니스커트 말고 또 하나 유행한 거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7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흐름이 네네. 바뀌어요. 70년대로 넘어가면서 미니스커트의 붐이 좀 사라지고 네. 이제 바지가 본격적으로 사랑을 받는데 특별히 또 이 70년대 특화시켜서 유행했던 바지가 바로 판탈로. 판탈로 스타킹. 세상. 판탈로 스타킹이 아니라 통이 이렇게 끝으로 가면서 넓어지는 바지. 나팔 바지? 나팔 바지. 어, 네. 아. 판탈이 아니라 스타킹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게 이제 네. 사실은 그 청바지를 입으면서도 그때는 그렇게 통이 넓은 그런 청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정말 무거웠을 거야. 비라도 오면은 거기에 비가 젖게 되면 막 척척척척 부딪혔을 거야.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입고 다녔다니까? 판탈롱 스타일 최초로 히트시킨 사람이 누구일까요? 박주희 씨.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네. 어머, 누구시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맞네. All Sisters. 맞아요. 그 앨범 자켓에도 이렇게 맞죠. 나팔 바지 입고 맞습니다. 찍으셨잖아요. 실제로 네. 그 TBS 연속극 주제가가 나팔 바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대에 나팔 바지 입고 등장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냈어요. 그냥 전부 다 너플거리면서 다녔다. 그래서 지금 싸이의 나팔 바지까지 이어지게 했다. 그런... 아, 그게 그렇게 이어졌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이어진 거죠. 예. 요즘 다시 나팔 바지 붐이 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물량이 딸려가지고 요즘에는 나팔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도. 예. 아니, 무슨 예, 소리야. 개그맨 많이 다니시네. 왜 나팔 바지가 유행했다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머리도 이렇게 뽕머리로 하고요. 맞아요. 옷도 이렇게 막 뽕 엄청 넣어가지고. 아, 맞아요. 이게 요즘에 다시 복고해서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전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과하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되게 강했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랑을 받았었고 네네. 실제로 그 80년대로 들어가면서 이게 아주 극심해지죠. 그래서 80년대에는 완전히 머리가 뭐 거의 사자 머리 맞아요. 미스코리아 머리처럼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뽕을 넣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네요. 미스코리아 네. 맞네요. 네. 미스코리아 그래야 또 얼굴이 작아 보이고 예쁜 맞습니다.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뽕이 들어간 옷들이 사랑받다 보니까 무대 의상 자체가 이 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반짝이. 아하, 더 커 보이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 트로트 가수분들이 반짝이를 많이 입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어르신들께서 주로 트로트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연세가 높으시다 보니까 눈이 좀 침침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무채색의 옷을 입잖아요. 야. 안 보여. 아, 그렇구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예. 조명이 없는 모든 무대에서 보일 수 있는 의상이 반짝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제가 데뷔해서 저도 반짝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게 어르신들이 그래야 예쁘다고 하고 한 번 더 봐주시거든. 오늘도 이렇게 그랬어요. 반짝이를 다 붙여봤잖아요. 아, 이거 제작진들이 어르신이니까. 예.
사실 이제 80년대를 이제 넘어가서 90년대로 들어오면서 네. 본격적으로 개성의 시대가 들어오잖아요. 아하. 그러면서 트로트 가수들도 반짝이에서 벗어납니다. 그럼요, 그럼요. 보통 네. 이제 트로트 반짝이 이렇게 됐던 등식이 90년대부터는 사라지고 그 90년대에는 음악적으로도 또 트로트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오, 그럼요. 뭐 이미 뭐 80년대 말서부터 다양해지기 시작했지만 네네. 90년대 들어오면서 정말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에 맞는 의상들을 많이 입었는데 IMF가 딱 오고 난 다음부터 또 그런 그 명품 의상 이런 것들도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네. 굉장히 소박하고 평범한 그런 의상들 그런 네네네. 의상들 쪽이 한때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도 있었다는 거. 아니 근데요. 만약 60년대 만약에 미니스커트가 유행했다가 뭐 70년대 나팔바지가 이렇게 딱 유행을 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만약에 20년, 30년 후에 대중 가수들은 어떤 의상을 입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글쎄요. 어떨 것 같아요, 정철규 씨? 뭐 이미 비닐바지는 저 박진영 씨가 다 했고 오히려 더 다른 옷들이 유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거 있어 괜찮을 것 같아. 아이언맨처럼 버튼 딱 누르면 탁탁탁탁탁 생기는 거.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저는 아이언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변검처럼 이렇게 본 이게 단추를 뭔가 딱 누르고 그러면 의상이 싹 색깔이 바뀌고. 단추 누르는 게 이거죠, 이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막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어떤 구절이 나오면 의상이 확 바뀌는 거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보다는 그 세트장에서 녹화할 때 몇 탭을 한꺼번에 하면 자 다음 녹화 갈게요 하면 갈아입을 필요 없이 싹싹 하면 바뀌는 거죠. 앞으로도 그 가수들, 그러니까 연예인들에 의해서 유행은 계속적으로 이제 선도가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유행은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유행을 쫓아가기보다 유행을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네. 요즘 보면은 그런 어떤 트렌드 뭐 이런 의상 트렌드들을 트로트에서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트로트에서 많이 만들어 나갔다면은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떤 트렌드가 또 생길지 모르겠는데 트로트 가수 중에서 이 트렌드를 한번 만들어서 그 의상과 함께 트로트의 붐이 대한민국에서 이뤘으면 하는 예, 바람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마무리 깔끔하게 잘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했으니까요. 저희는 그러면 언제 또 뵈면 되죠? 예, 다음 주.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형님께서 다음 주에 뵙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